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래간만에 브이로그 학생 인터뷰를 하나 하러 가는 길에 간만에 이제 브이로그를 찍습니다. 눈이 이렇게 좀 내렸습니다. 저는 사실 LA에 있으면서 눈을 많이 못 봐가지고 눈 보니까 기분 되게 좋네요.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채팅방을 오픈 채팅방 있죠. NJ 컴퓨테이션 디자인 방이랑 그 다음에 멤버십 방 이 두 개에서 몇 년 동안 계속 고민을 했어요. 제 친구들도 들어와 있는 애들도 그렇고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들어오셔가지고 이 분위기가 다 조용하고 막 좀 이러니까 물론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뭐 그렇게 만든 건데 활동은 이제 저도 에너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 저런 거 다 체크하지 못하고 어쨌든 방이 그냥 제가 자료를 드리고 너무 일방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유튜브 채널의 익스텐션과 다름이 없다 라는 고민을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피드백 응원 주시는 분들도 뭐 동일하고 아주 어떤 의미로 보면은 확인을 안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셨어요. 절반 이상. 그냥 거기 계셔주는 것도 사실 되게 감사하긴 하죠.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제가 방을 정리를 했는데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은 처음 오신 분들이 약 좀 이렇게 기대하고 들어오셨다가 글을 남기고 다들 조용해 또 그분도 조용해 또 다시 원래 그 패턴으로 또 돌아가 이런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런 사이클이 계속 도는 걸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사실 커피숍에서 커피를 좀 사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진짜 애용했던 커피숍입니다. 이게 2011년도부터 애용했던 커피숍인데 커피를 먼저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예전에 그 MIT 있을 때부터 연구실 있을 때부터 이렇게 하버드 형들 만나서 커피숍에서 진짜 이야기 많이 나누고 막 눈이 막 엄청 쌓여서 안쪽은 약간 그 베이스 캠프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 저 군인 아저씨들도 있네. 어쨌든 약간 보금자리 밖에는 눈 쌩쌩 불고 막 바닥 다 젖고 요 안에 사람들 북적북적하는데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서 이야기 나누고 막 작업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납니다. Hey, one middle size of latte. And do you guys have a decaf ice americano? Yes. Yeah. With ice medium? Medium, please. And one blueberry muffin. That's it. Do you want to heat it up? Yes, please. Yeah. NJ. Yeah. Great, thank you. Mm.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눴던 이야기를 계속 나누게 되면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이 그 분위기가 있어서 처음에 이렇게 막 되게 다른 오픈 채팅방과 물론 다 캐릭터가 다르지만 기대하고 오셨다가 되게 조용히 계시고 질문하기도 되게 애매하고 원래대로 다른 사람들처럼 되게 조용히 있는 모습들을 제가 한 몇 년간 쭉 지켜보다가 물론 이제 몇몇 분들은 도움을 많이 주세요. 막 이렇게 뭐랄까 인사도 건네고 질문도 주고 막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일반적인 그 채팅방의 트렌드가 막 되게 다 그냥 일방향 유튜브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피드백 드리고 하는 거에서 별발 다른 게 못 느껴가지고 커피 나왔습니다. 땡큐. 고민을 좀 하다가 이제 새해도 좀 됐고 제가 또 이것저것 바쁜 것도 좀 마무리가 됐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그
원래 양방향 실시간 양방향 소통을 위한 그 목적에 맞춰가지고 채널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남겼고 So can I have the carrier? Like a carrier? For a bag we charge, but do you want a tray? Yes, tray please. 네, 커피를 커피와 머핀을 사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계시는 분들 좀 알림도 꺼놓고 이런 게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확인을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은 방에다가 메시지를 따로 남기고 거기에 의사를 여쭤보고 의사를 표현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제가 이제 방의 인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냥 4분의 3 정도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인데 하여튼 의사를 표현하신 분들은 지금 남아 계시고 있고요. 그리고 방을 정리함과 동시에 제가 이게 리무브를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블록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들어오실 수 있게끔 다 제가 제거를 해놨으니까 필요하실 때, 예,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으면 뭐, 그쵸, 필요하지 않으면 뭐 굳이 계실 필요 없고 내가 정보를 주고 받고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최초에 이거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던 그 컨셉에 여러분들이 그런 컨셉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들어올 수 있게끔 제가 방을 그 블록도 다 풀어드렸으니까 편하실 때 들어오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NJ 채널, NJ의 컴퓨테이션 채널, NJ의 컴퓨테이션 디자인 방과 그 멤버십 방도 사실 둘 다 암호를 걸어놨거든요. 천사 1004 암호 패스워드를 1004로 치고 들어오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디스코드 방을 제가 만들었고요. 디스코드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 디스코드 방이. 왜냐면 거기는 어떤 그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이 다 스레드로 남아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고 그냥 어떤 의미로 보면은 오픈 채팅방에 그냥 계시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 그런 식의 정보를 받고 싶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 디스코드 방으로 들어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디스코드 방에서는 어떤 그 예전에 슬랙에서 했던 부분들을 연계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스터디들 지금 책 읽기 스터디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스터디 하려는 게 뭐 프로덕트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이 주변에 좀 제 친구를 포함해서 몇몇 분들이 계셔가지고 같이 모아서 한번 저도 잘 모르니까 저도 좀 배우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채널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미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우리의 그 건축 디자인 뭐 랜드스케이프 얼반 뭐 이런 채널들을 그냥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가지고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만들어 놨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디스코드 방에도 제가 그 링크를 놔둘 테니까 디스코드 방에도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채널에서 리무브가 됐다 라고 해가지고 너무 뭐 오해하지 마시고 우선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채널을 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정리를 했고 다시 그 방이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필요하실 때마다 언제든지 다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동시에 디스코드 방도 있고 거기서 다양한 토크나 스터디 뭐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만들고 여러분들께 해도 돼요. 네, 그런 식의 어떤 세팅은 환경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참여하셔가지고 제가 사실 제가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제 시간 저도 유한한 삶을 살고 있는데 유한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간은 어디다 쓰는 게 좋겠어? 채팅방 관리하면서 막 얘기하고 막 그렇게 에너지 쓰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라도 정보를 내가 짜내고 내가 학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먹기 쉽게끔 분리하고 쪼개가지고 소화 잘 되게끔 해갖고 드리는 데 시간을 쏟는 게 좀 더 좋으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자고. 오케이? 그래서 한번 좀 여러분들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혼자 사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네? 저는 제 원래 본연의 업무에 좀 집중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뭐 좋은 정보 같은 것 있으면은 좀 올려주고, 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뭐 선배님들 이야기 듣고 싶다 이런 것도 좋고요. 내가 이런 발표했는데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좌우지간 나누고 서로 학습하고 성장하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용기를 가지고 학생이 학생의 퍼스펙티브로, 실무자면 실무자의 관점으로 그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문화가 중요하다는 거지. 예, 우리가 최초의 그 NJ 채널이 제안하는 게 오픈소스 컬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셔가지고 서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포인트다. 자꾸 뭐 주저리주저리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그 오픈 채팅방 양방향 소통 창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비디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좀 있으면 구정이라 하더라고요. 예, 하여튼 이래저래 정신 없을 텐데 그럴 때일수록 한번 내가 어디에 서 있고 가는 방향이 어딘지 고민 좀 해보고 뭐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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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기회가 이렇게 바뀌었네요. 이 건물 사가지고 없앴나 보네. 여기도 이렇게 바뀌었네요. 제가 주로 학습하던 공간입니다. 네, 완전 바뀌었네. 아, 이거 주차장인데 뚫었구나. 여기 뭐 돈 들여가지고 건물을 지로하우스 같은 걸 들었는데 일단 뭐 얼마큼 지로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분이 새롭네요.